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로브 클랜의 준영님, 한국분인 것 같습니다. 킹타워 레벨은 13레벨 대 13레벨 동일합니다. 오른쪽으로 다크 프린스 오고 있습니다. 프린스까지 예상해봅니다. 다크 프린스는 발키리로 방어를 해주고, 프린스를 예상했는데 프린스가 안 오고 스파키가 나왔습니다. 호그라이더는 왼쪽으로 달려가서 2500까지 데미지를 줬습니다. 감전 대기 중입니다. 감전 그리고 바바리안으로 스파키는 방어가 됐습니다. 화살이 나오지만 화살로는 바바리안이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박쥐와 프린세스 타워로 바바리안이 방어가 됐습니다. 박쥐는 넘어오면서 타워로 방어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자이언트가 오는데 자이언트 뒤로 스파키가 나올 것처럼 보입니다. 발키리 먼저 보내고 발키리 뒤에서 마법사로 서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창고블린까지 힘을 합쳐서 감전으로 한번 끊어줬고, 네, 스파키 파이볼로 정리합니다. 머스킷병 왼쪽으로 창고블린 막으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머스킷병에 대해서 발키리로 방어해줍니다. 마침 발키리 왼쪽으로 다크프린스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자이언트가 함께 옵니다. 자이언트를 마법사의 파이어볼로만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창고블린 보내서 스파키는 파이어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자이언트와 스파키 공격이 주요 공격 루트로 보입니다. 왼쪽으로 공격합니다. 박쥐는 감전으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박쥐가 나왔으면 감전을 썼겠지만, 박쥐가 아니라 미니페카가 나와서 감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감전은 스파키에만 쓰겠습니다. 스파키 감전 그리고 바바리안으로 방어. 남은 체력 678에서 580, 482까지 떨어집니다. 사실상 파이어볼 두 방이면 끝나는 체력이기 때문에 지금 유리한 고지에 올랐지만, 스파키가 한 번에 공격력이 높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해줍니다. 호그라이더 왼쪽 출발. 미니페카는 감전으로 끊어서, 네, 방어가 잘 돼서 호그라이더가 왼쪽 프린세스타워 못 때렸고, 남은 체력 여전히 482입니다. 자이언트는 또 오른쪽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스파키에 대해서 파이어볼을 써줍니다. 감전으로 한번 공격 끊어주고, 스파키 공격합니다. 스파키 마법사의 파이어볼로 정리가 됐고, 남은 체력 160, 232 원하는 쪽을 정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파이어볼을 왼쪽으로 보냅니다.
준영님. 자이언트와 스파키 조합, 꽤나 무서운 조합이었지만 스파키를 끊을 수 있는 감전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이 승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